근데 이렇게 말하면 의사분들에게 욕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하니까 큰맘 먹고 말씀드릴게요. 백내장 평균가는 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모든 가격은 수요 공급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 원장님을 많이 찾는 병원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이제 저렴한 곳은 수요가 적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렌즈는 같은 렌즈를 쓰고 수술도 같은 수술을 하고 있고, 요즘 강남에 있는 수술하는 병원들은 대부분 좋은 장비를 쓰기 때문에 아마 기계도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디테일한 차이는 검안 실력의 차이라든지 의사 수술의 스킬 차이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크게 차이가 가격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의 위치나 직원의 수나 규모가 결국에는 수요가 많을 때 그게 수용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것도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병원이 규모가 크면은 아무래도 대표 원장님이 아닌 다른 페이 닥터 선생님들도 같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실력까지도 다 좋다고는 할수 없으니까 규모가 크다고 해서 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형외과처럼 1인이 하는 병원이 더 수술을 잘하고 더 서비스가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장님의 자신감과 수요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 환자를 잘볼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가격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든 제값 주고 해야 돈값 한다는 주의라라는 그 연진이의 대사도 있듯이, 전 뭐든 제값 줘야 돈값 한다 주의라. 저는 그렇게 좀 비싸게 받는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렴한 게 그분의 실력이 더 떨어진다고는 할수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과 그 의사분들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자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디테일의 차이는 당연히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특히나 다추점 백내장 수술은 굉장히 좀 극도로 민감한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누가 더 신경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 결과는 사실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렌즈를 넣었는데 여기서는 뭐 250만 원이고 저기서는 500만 원이라고 할때 같은 렌즈를 넣으면 저렴한 게더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원재료의 문제만이지 거기에 들어가는 의사의 디테일한 실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확실히 수술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특히나 노안백내장 수술은 수술 실력과 아니면 수술 전에 환자분을 좀 고려하는 부분에서 도수를 선택하거나 난시를 교정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결과의 차이가 조금 더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좀더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약간 그러면 뭔가 프랜차이즈랑 약간 고급 하이엔드 음식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률적으로 수술하는 병원은 규모도 크고 좀더 저렴하게 수술할 수 있지만, 한분한 분을 좀 하이엔드로 그 환자 눈에 정말 맞게 특화되게 좀더 민감하게 세심하게 해주는 수술이라고 하면은 좀더 정성도 들어가고 시간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이 그 가격에 녹아져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렌즈마다 가격은 당연히 다르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렌즈는 실제로도 단가도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그 렌즈가 똑같은 렌즈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좀더더 좋은 렌즈가 나오면 그 렌즈 가격은 실제로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받았을 때와 지금 받았을 때 가격이 수술이 달라지는 거는 당연히 더 좋은 렌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받는 이 노안백내장 수술의 가격은 전 세계에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미국은 당연하고요. 미국뿐이 아니라 뭐 일본이나 중국, 싱가포르보다도 훨씬 더 3분의 2 가격 이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백내장 수술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실 분들만 보시면 되는 솔직한 가격 정보니까 300만 원 손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렌즈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른데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우선 가장 일반적인 그냥 단초점, 하나의 초점만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보거나 딱 하나만 선택해서 볼수 있고 난시 교정이 안 되는 일반적인 단초점 렌즈의 수술은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양안을 하시면 50만 원이어서 안경값만큼 저렴하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일반 백내장이라고 하는 단초점 렌즈는 나라에서 지정된 금액만 받기 때문에 어떠한 뭐 좋은 렌즈, 나쁜 렌즈를 받던 똑같이 25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난시용은 100만 원이고 난시용에서 중간 거리까지 보이는 건 150만 원 정도 하는 IS 토릭이라는 렌즈가 있고요. 그 렌즈는 난시도 교정이 되고 중간 거리까지의 내비게이션 정도 거리가 보이는 그 정도의 렌즈가 15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다초점 렌즈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300만 원이고요. 가장 비싼 건 600만 원짜리고 가장 최신에 나온 렌즈들이죠. 뭐 시너지라는 렌즈나 클라리온 판옵틱스라는 빛번짐이 가장 적고 가까운 것도 잘 보이는 그런 렌즈가 가장 비싸겠습니다. 저는 사실 평생 쓰는 눈이라고 하면 가까이도 보이고 중간 거리도 보이고 멀리도 잘 보이는 렌즈를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일반 렌즈도 해보고 다초점도 해보고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렌즈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되니까 이게 정말 돈값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걸 안 하니까 나도 그냥 안 할래 이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진짜 하면 좋거든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 일반 렌즈를 한쪽을 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이제 저한테 오셔서 만약에 제가 다초점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해서 다초점을 했는데 일반 렌즈 한 거를 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다초점 렌즈가 훨씬 좋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듯이 평생 보는 눈인데 이 정도 금액이 좀 투자를 할 만한 금액이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해서 가능하다면은 좀 좋은 렌즈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좀 여력이 힘드시거나 아니면 좀 그래도 망설이신다 그러면 적어도 아이엔스 토릭이라는 렌즈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75세 이상의 분들은 그 렌즈만 넣어도 가까운 게 어느 정도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렌즈를 제가 많이 권유드리는 편인데 만약에 그 렌즈를 안 넣고 일반 렌즈를 한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안경을 써야 되는 이제 불편감이 있거든요. 평생 안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정말 이 돈 주고 하는 게 그냥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진심으로 이분이 이 렌즈가 정말 좋은 점을 알고 수술하고 정말 잘 또렷하게 광명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60대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은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계셨던 남자분이셨고 문서도 많이 보고 컴퓨터도 많이 보고 골프도 치시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드려서 그리고 다행히 망막과 각막도 건강하시고 하셔서 양쪽 다 가장 비싼 렌즈를 넣으셨고 그분은 수술하기 전에도 이제 돋보기도 써야 되고 컴퓨터 용 안경도 써야 되고 멀리 보는 안경도 써야 돼서 안경이 뭐 수십 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좀 안경을 너무 안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안경을 아예 안 써도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안경이라는 거는 딱 한 지점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까운 안경을 쓰면 또 중간 거리가 안 보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안경을 또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을 뿐더러 안경 자체는 시야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안경 없이 보니까 시야도 넓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운동할 때도 훨씬 더 편하시다고 하셔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같은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렌즈 종류나 아니면 수술자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백내장 수술하실 때 꼭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시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